첫 번째 달려보죠. 막걸리 쭉 들이키고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 가게 안으로 한 남성이 입장합니다. 아, 목말라, 여기 막걸리 한잔 부탁해요. 자, 사장님이 저렇게 다 안주까지 세팅을 쫙 하고요. 자, 막걸리를 이제 받아들고 벌컥벌컥. 자, 휴대폰도 보고 반찬도 먹고. 자, 그렇게 한 병을 다 비워낸 저 남성. 자, 이제 휴대폰 보더니 나 지금 식당이야. 그래. 갑자기 저렇게 바깥으로 휙 나가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함흥차사라는 겁니다. 자, 아마 사건 반장에서 소개했던 역대 먹튀 가운데 최소의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걸리 한 병. 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이고요. 저기가 서울 강남구의 이 국밥집입니다. 제보자가 손님 없는 틈에 좀 식사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저 남성이 들어오더니 한 명 더 올 거다. 근데 나 지금 갈증이 너무 나니까 일단 막걸리 한 병부터 어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보자로서는 어차피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니 안주 삼아 먹으라면서 이 반찬도 미리 다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막걸리를 다 마시더니요.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제보자 명함도 챙겨갔는데 이 제보자는 만약에 깜빡하고 간 거라면 나중이라도 연락했어야 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딱 보아하니 어떤 특이한 수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수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방 가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왔었다. 기억 안 나냐? 사장님 젊어 보여요 라고 아주 친근하게 말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보자가 의심을 더 못했던 것 같고요. 남성 한 5, 60대 정도 되는데 사투리 톤이었다고, 목소리 상당히 크고 사투리를 좀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가 다른 사람이 피해 볼까봐 이렇게 제보를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막걸리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걸 공짜로 먹튀를. 자, 다음 이어가죠. 주차장에서 급발진 분노입니다. 자, 주차장 입구에서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목격됐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와, 소리 지르니까 그게 올라갔어. 아니, 그런데 저거 때리고 해봤자 자기 손만 아프지, 저거. 교수님. 네. 저 사람이 출차를 하려고 모바일 카드를 저기 주차 기계에다가 두었는데 그게 이제 잘 인식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저렇게 주차 정상기에 소리를 지르고 뭐 때리고 난리를 친 건데요. 결제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용어로 전치라고 하는데 뭐 다른 데서 열받은 거를 이 기계에 푸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봤자 자기 손 아프고 자기 목 아플 텐데 다 큰 어른이 정말 왜 그러십니까? 자, 양 변호사님, 요즘에 말이죠. 정말 화를 주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거를 웃어야 될지, 그나마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해요. 저 정도 분노였으면 지금 박상일 소장이 얘기한 이른바 전체라는 걸 사람에게 풀었을 수도 있고, 저걸로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 중에, 우리 그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로 큰 싸움까지 벌어진 경우 봤잖아요. 그나마 정상기를 저렇게 때린 게, 그럼 정상기 또 고장이 안 났어 다행이에요. 저거 고장 났으면 저 재물손괴로 돈 크게 벌어졌어도 금융치료 받아서 또 분노 더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차단기가 올라간 게 신기합니다. 때리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뒤 이어가죠. 배우 제희 사기 혐의 피소입니다. 자,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배우 제희 씨 아시죠? 예전에 그 JTBC 드라마 마지에서도 나왔던 제희 씨. 아니, 근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더군다나 이 제희 씨를 고소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매니저였다. 네, 그것도 6년가량을 함께한 매니저였습니다. 이 해당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제이 씨가 연기 학원을 차리고 싶다면서 6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뭐 다른 곳으로 소속사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옮겨서 거기서 전속 계약금 받으면 그때 갚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 학원도 또 차리긴 차렸습니다. 차린 뒤에도요. 돈 구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면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해 12월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 제이 씨는요, 이렇게 매니저랑 연락 두절된 이후에도 SNS로는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또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 홍보대사거든요. 이 홍보대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단 1원도 안 갚고 잠수 중인데 각종 연예계 활동 비롯해서 뭐 SNS,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이 씨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그냥 형사고소만 한 게 아니라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에서 그 소장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야지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패문부제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없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바거든요. 어디서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부서진 자동차 이유는입니다. 자, 경찰의 초기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버스가 정류장을 향해 오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드드드드드드드드 저렇게 밀면서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 순찰하던 경찰차에 저 왼쪽 저 범퍼 왜 저래 저거? 느낌 오는데 이거. 자, 운전자한테 다가가서 어이 아저씨 한잔 하셨지? 추궁하자 죄송합니다 3잔 했습니다 하면서 범행을 실토하더라는 거죠. 자, 저렇게 경찰이 바로 검거를 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정말 그냥 순찰하다가 범퍼 부서진 차를 보고 저거 음주 탁 눈썰미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퍼 부수가 막 돌아다니는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발견했는 것 같은데 이 차량 서울 강북구에서 이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인데 발견되기 10분 전에 술에 취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요. 다행히 박았는데 상대 차량들하고 추돌 사고는 없었습니다. 충돌 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앞 범퍼가 파손됐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결국 추궁을 하니까 술을 마셨더라고 10분 전에 사고를 낸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많이 마신 거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또 그리고 사고 미조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렇게 음주운전 한 사람도 말이죠. 얼마 전에 그 DJ 예송 음주로 이 라이더분을 치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 이렇게 전해드리면 아유 저런 음주운전 하면서 혀 끌끌 찼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주운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나는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나는 사고 안 일으킨다. 음주운전하고 나서 사고라는 게 본인이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 상황 같은 경우도 그 눈썰미 좋은 경찰분이 잡아서 이걸 제지했기 망정이지 저런 상황에서 가다가 아까 마지막에 잡힌 데는 사람 인적도 드문 곳이잖아요. 사람하고 차도 하고 인도하고 구별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부딪혔으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저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합니까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어가죠. 구멍난 시민의식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꾸 매장 앞에 놓인 이 비닐봉투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성이 길에 놓인 평상에 저렇게 가방을 딱 올려놔요. 자, 그리고 신발 커버를 탁 벗더니 탁탁 털어내 또. 눈을 털어내. 자, 이제 말이죠. 가방 문을 쫙 열고 웬 까만 봉지를 꺼내서 탁 올려놓네. 자, 그리고는 또 뒤적뒤적 가방 정리를 하더니 자, 뭐 하려고? 가방만 들고, 그 검은 봉지 가져가셔야지.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저렇게 덩그러니 있죠? 아유, 까마귀들 오셨네. 저 여성이 두고 간 비닐봉지를 이리저리 물고 뜯어서 헤집어 놓습니다. 난 버리기만 할 거야. 치우는 건 니들이 치워. 왜? 내 가방은 소중하니까.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저기가 이제 경기도 유명산업 용문산에 있는 곳이고 제보하신 분이 저기서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매장 앞에 간간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이 쓰레기가 막 비닐봉지가 나돌려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런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여성 등산객이 비닐봉지를 두고 가는데 왜 그런 까마귀들이 와서 이렇게 헤집었을까요? 보이시죠? 막걸리병하고 컵라면 남은 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얘들이 와서 뭔가 먹을 거 있나 하고 저렇게 헤집어 놓은 겁니다. 제보자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소양부터 좀 갖춰라. 산에 올라가서 무슨 정신을 가져가겠습니까? 저거 얼마나 무겁다고 저걸 왜 안 가져가요? 끝까지 가져가시면 되지. 박 변호사님,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아유, 정말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하실 말씀 별로 없었어.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본심 드러낸 시어머니입니다. 아, 이거 제가 이 사연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친정아버지 모시고 사는 걸 시어머니가 너무 못마땅해 한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일단 결혼 2년 차고 두 살 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보다 남편이요, 12살 연하입니다. 뭐 이게 좀 눈치가 보였던 건지 사연자로서는요. 명절 어버이날 생신은 기본이고 뭐 송년회, 신년회까지 시가 식구들이랑 꼬박꼬박 챙겨보내고 적게나마 용돈도 챙겨드리고 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연자가 절대 기우는 입장은 아닌 게요. 이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수도권에 작은 집도 하나 해주셨고 또 결혼 반지까지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결혼 6개월 만에 이 남편이 적성이 안 맞는다면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합의하에 그 친정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술을 좀 드시더니 네 사주에 살이 있다. 내 아들도 잡아먹을 거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는 뭐 혼수해온 거 트집을 잡질 않나. 그러다가 네 아빠랑 언제까지 살 거냐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아니다 싶어서 아 그럼 이혼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겨우 상황 중재하기는 했는데 친정아버지 모시고 있는 건 따져보면 맞지만 그래도 또 더 따져보면 덕분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가에서 고마워하셔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남편만 괜찮다면 지금처럼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그럼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온갖 고민이 다 드신다는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며느리 사연자입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코딱지만한 신혼집이지만 그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해줬고요. 저도 집안 행사 소홀히 한 적 없고 생신이다 어버이날이다 꼬박꼬박 챙겼어요. 왜? 12살 어린 꼬마 신랑 데리고 결혼한 게 죄라면 죄라서요. 그렇다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 공치사든가요? 아니거든요. 저희 지훈 씨도 장인 장모가 더 좋답니다. 흥 동그라미. 어, 오늘 구도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아이고 투야 아이고 투야 요거 요거 요요요요요요 말하는 것 좀 보소.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세뇌를 했길래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녀성이 저렇게 됐을 거. 야 이거 사 야 이 불려시 같은 거 사.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어? 그깟 돈 몇 푼 더 있다고 아주 그냥 요것이 그냥 시가 얘기를 똥으로 하네. 예 우리 아들 돌려내. 아이고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지훈아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엑스입니다. 예. 아 오늘 구도 좋습니다. 일단 아 누구부터 갈까요? 양 변호사님부터 가볼게요. 아니 글쎄 일단 혼인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동갑이거나 뭐 남편분이 훨씬 더 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예전과 같이 꼭 어느 쪽이 더 뭐 친정이라고 불러 가깝거나 아니면 시댁이 가깝거나 이런 개념도 사실 저는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봤거든요. 이 결혼에서 딱 한 가지 딱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아내분한테 너무 의존해서 좀 살까 봐 그거는 걱정되긴 한데 시어머니한테 불만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좋은 결혼 생활을 굳이 깰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잘 단도리를 하되 시어머니 때문에 깨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는 이자연 기자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제 생각에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가랑 갈등을 다루게 되면 항상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남편 역할이 중요하다였는데 일단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중재를 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연자분과의 사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라면 결혼 생활 지속하시면서 좀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 아니 근데 사실 내용은 뭐 저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시어머니이고 그다음에 남편이 중재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게다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어머니 쪽에 든 이유는 네. 이게 이혼할 정도로 며느리가 화날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날 수 있어요. 충분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남편이 다 너무 좋은 남편이고 시어머니도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말 실수하신 건데 이걸로 바로 그냥 나 이혼하겠다고 그냥 다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이죠. 네. 내 아들이
지금 사실상 대리사위처럼 네. 처갓집 살이를 하고 있고 네. 또 갑자기 무슨 뭐 장인 장모가 더 좋다고 편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그냥 무슨 지 마누라한테 무슨 짓을 당했길래 막 약간 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요즘 아들 엄마들도 많아요. 거기 그냥 그 처갓집 가서 사랑받고 장인 사랑받고 장모 사랑 받으면서 살고 또 생활비도 덜 들고 집도 없어도 되고 그렇게 뭐 아들처럼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시대에 떨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쩐지 어쨌든 저는 이혼할 만큼 화는 날 수 있는데 이혼을 선언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저도 아마 다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제 보는 것 같긴 한데 남편이 뭐 적극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뭐 굳이 또 하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판단의 문제 같아요. 이혼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혼을 선언하는 거는 아직까지 시어머니 잘못한 거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보자한테 좀 사연자한테 이혼 선언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네, 일단 최영호님, 네 아빠랑 언제까지 살 거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하셨고요. 하지만 KHH님은요, 이혼은 왜 하세요? 그냥 시어머니 안 보면 되죠 하셨습니다. 오래된 소녀님도 남편만 괜찮으면 그냥 사세요 하셨는데요. 오용호님은 그냥 갈라서세요. 그런 대우 받으면서 어떻게 삽니까?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